냄새도 많이 올라오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고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호흡을 못해서 수생생물들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조금 더 북쪽, 대구 시내와 더 가까워진 강정 고령보 근처. 역시나 물은 흐르지 않고 멈춰서 있습니다. 강가에 떠있는 개구리밭 주위의 강물도 녹색입니다. 해가 점점 높아질수록 그늘에 가려져 있던 녹조 알갱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보면 이게 녹조 알갱이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애들이 이제 녹조를 발생시키는 물질들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피어오르는 거죠. 남쪽의 사정은 어떨까요?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따라 남쪽으로 날아가자 스프링클러가 강을 향해 물을 뿌리고 있는 낯선 광경이 눈길을 끕니다. 이곳은 창원 시민들의 상수 원수를 끌어올리는 취수장입니다. 녹조들이 같이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녹조들이 접근 못하게. 6월부터 심한 녹조가 발생했던 본포 취수장 앞 낙동강. 녹조 알갱이가 취수장으로 들어가는 걸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상주 근처 낙동강을 떠다니는 보트의 용도도 비슷합니다. 저 보트가 지금 돌면서 계속해서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류가 엉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안한 식이에요. 4대강 녹조의 주범은 바로 남조류. 남조류는 인체에 간 독소를 생성시키기도 합니다. 이 남조류 독소는요, 다른 독소와는 다르게 100도씨에서 끓여도 독이 파괴되지 않고 아직까지 이 독소를 해독시킬 수 있는 해독제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독소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 1996년 2월 브라질 한 병원의 환자들이 갑자기 구토와 근무력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은 급성 간부전으로까지 발전했고 결국 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인은 이 병원이 수돗물의 원수로 사용하는 저수지에 남조류가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로 남조류 독소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지만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는 댐만큼이나 큰 보가 8개 세워졌고 올여름 내내 조류주의보와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총 16개의 보가 세워진 다른 강도 녹조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사업 이후 강물 체류 시간이 크게 길어질 것으로 예측했었습니다. 낙동강 하류부의 남조류 번식으로 인한 수질의 악화 문제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구둑 상류에 8개 보가 더 들어서면서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구둑 상류에 발생되었던 남조류 번무 현상이 8개 보에서도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선선해진 가을에도 낙동강에는 녹조가 발생했고 급기야 수질 예보 경계 단계까지 발령됐습니다. 수상 레저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수준. 전엔 없던 일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악화되고 있는 수질에 대해 사업 책임자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를 심사에 선정해서 발표해놓고 4대강 관련해서 잠깐 몇 말씀 좀 여쭈려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계속 물이 썩고 있지 않습니까? 썩고 있다는 거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전혀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아니 근거가 데이터로도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낙동강의 BOD, COD 수치를 조사한 국토부 산하기관의 문서에서도
낙동강의 수질이 강 상류에서부터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